되게 멋있게 입으셨는데 의상 컨셉이 있을까요? 밝고 뭔가 화려한 의상들도 되게 많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발라드들을 부르다 보니까 올블랙으로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바지가 좀 화려하죠? 오랜만이니까 되게 떨린다. 진짜 이쪽 세계의 정신이 아니야 지금. 머리 공연하고 이럴 때는 딱 그쪽에 살고 있는데 느낌이 완전 다르네. 소리 지르는 거를 너무 오랜만에 하고 노래방도 못 가잖아. 집에서 뭐 소리 지를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자마자 뭐 먹었는 줄 알아요? 라면 먹었어요. 나 라면 원래 안 먹잖아. 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 아, 제가 오랜만이고 제가 떨리니까 팬분들도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보실 것 같긴 한데 되게 기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이고 너무 좋잖아요. 출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아요. 2년 만에 노래한다. 좁아진 기로에 날길 달아준 전국으로 가는 길 보여 바로 가나요 지금? 노래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거 내가 지금 인이어 끼어서 잘 모르겠는데 스피커 엄청 크지? 아, 더 잘 불러야 되는데 이게 기회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너무 아쉽다. 둘 중에서 어떤 곡이 더 부르기 힘드셨어요? 둘 다 느낌이 완전 다르고 원기스 막 이런 막 그 약간 락적인 요소가 발성이 좀 필요한데 아나존은 워낙 또 되게 소프티하게 불러야 되니까 힘든 것 같아요, 조절하기가. 근데 지금 이 한 대낮에 부르기에는 조금 버거운 노래? 이게 약간 아나존은 뭔가 야심한 밤에 새벽에 불러야지 뭔가 더 이렇게 딱 마음에 딱 오는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이게 언제 노래지? 95년도 노래야. 와우, 95년도면 내가 4학년 때 노래인가? 그럴 거야. 와. 하나 둘 셋 세상 끝 바다로 갈 걸 알고. 아, 이게 마지막 페이드아웃이구나. 왜 날 사랑하게 할 때 You just run away. 뒤꿈치로 비트 탔잖아. 하나 둘 셋 좋네. 저거 보셨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그리고요? 저는 성은이 만나. 어떤 기분이 드세요? 감사하죠. 그냥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주신 거겠죠. 저희 CZ도 주접으로 유명한 거 아세요? 어떤 주접? 예를 들면? 대중님 노래하실 때 되게 좋았는데 좀 허전했어요. 허전했다고? 네. 왜? 명불허전이라. 대단한데? 오마이갓이라고 안 하실 것 같아요. 오마이미라고 하실 거예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뭐 그냥 뭐 칭찬이라는 건 좋은 거니까 감사하네요. 거울 앞에서 한번 쳐볼까요?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부끄럽다. 이뻐요. 끝! 싸 10분 뒤에 아. 너무 했어. 오오. 저 풍선 떨어지기만 지쳐도 되겠다. 이거 어디서 나올까요? 앉아서 시작하실 거라서. 네. 그래서 뒤에 저거 보면 안 되지?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원스의 게스트 김재중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중입니다. 혹시 수업파 뭔지 아세요? 수업파. Yes, I'll be your woman. Yes, I'll be your baby. Yes, I'll be whatever that you tell me when you're ready. Yes, I'll be your girl, forever your lady. You ain't never got a word. I'm down for you, baby. Best believe that when you need that, I'll provide that. You will always have it. I'll be on deck, keep it in check.
오늘 들려드릴 곡은요 원키스라는 노래입니다. 원키스. 네. 플라워를 싫어하는 사람 있었나? 플라워 얀 야다. 여자 부르기 짜증. 너무 좋았는데. 얘도 잘 부르면 또 좋아하더라고. 허지하니까 이렇게 부르려고 해서. 자기 목소리를 안 부르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동반자. 날개를 활짝 펴고 쓰고 했어 오늘도. 안녕. 한 번만 다시. 아, 네네네. 안녕.